조연이 틀린 거, 주연이 맞는 거, 주연이 더 좋은 거, 조연은 좀 덜 좋은 거, 옳은 거, 뭐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. 다른 부분이지. 그 작품을 하면서 다른 역할들을 하는 거고. 우리 조연들은 많은 작품을 만나잖아. 주연들이 한두 작품 1년에 할 때 우리 다섯, 여섯 작품을 만나면서 수많은 캐릭터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어떤 대중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장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다른 매력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조연에 더 잘 어울리는 배우? 그건 어쨌든 뭔가에 어울리는 배우잖아요. 그래서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? 백혈병에? 그리고 그는 요즘 연기 변신 중입니다. 가볍고 유쾌한 캐릭터도 좋지만 이제 조금 다른 역할들에도 욕심이 납니다. 최근 한 영화에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주연을 맡기도 했었죠. 부탁할 게 뭐냐? 저기 작게 표현하는 게 크게 전달되는구나 이런 걸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어요. 인곤이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지르거나 또 뺨을 세게 때리는 거나 그게 훨씬 감정이 더 악한 감정이 전달할 것 같지만 아주 돈다발로 살짝 스치면서 사탕을 빨면서 들릴 듯 말 듯 하는 대사가 훨씬 더 악랄하고 이 주인공 감정을 증폭시키고 그 증폭시키는 것들이 관객들한테 전해지면서 그 밀도가 생겨서 관객들은 훨씬 더 집중하고 이런 맛들은 이제야 50이 돼서야 조금씩 느끼게 됐고 제 대하 후배 정기훈 과장입니다. 최근 방송되고 있는 한 드라마 촬영장 철민 씨는 극중 주인공의 직장 상사 역을 맡았습니다. 쫙 쳐다봐줘야지. 아마도 이 촬영장에서 감독 빼고는 철민 씨가 최고참이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딱 쳐다봐도. 네. 그러니까 여기 앉아 바닥부터 다시. 따라주면서 따라주면 바로 받을 거 아니에요. 대사 바로 주세요. 소리 조금만 낮추면 안 돼요. 감독을 도와 후배 연기 지도를 해주다가도 카메라가 돌면 본인 연기에 몰입합니다. 아 미스 십. 여기 고기랑 술 좀 더 가져와. 조연이다 보니 대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미스십 여기 술이랑 고기 좀 더. 그러나 그의 역할은 대사 몇 마디에 그치지 않는데요. 미안해. 고참이다 보니 어린 주연 배우들과 단역 배우들에게 연기 선배, 인생 선배나 다름없죠. 후배들과 친구처럼 격의 없이 지내는 그입니다.